뱀들 알레이 이번 판에는 특패 정글입니다. 특패가 요즘에 원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기 챔피언이거든요. 아 근데 이번 판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지금 상대편의 특패 카드를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지금 잭스에다가 야쏘 두 개나 돼가지고 마치 약간 캉터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좀 기분이 잠깐만 뭐하죠? 왜 이렇게 당당하죠? 어 이거 땡겨지면 이건 판정이 잘못된 거지. 치놈들인가요? 아너 와드 받고 또 생쇼를 하네. 나 너기 와드 하나 박아놔야겠다. 안 되겠다. 와드 설치해놔야 돼. 안 그러면 괜히 초반에 스틸 당하면서 시작하면은 솔직히 그것만큼 진짜 기분 나쁜 변수가 없거든요. 어, 좋았다 이제. 그렇게 계속 깔짝대해 형. 쟤네가 스틸할 만한 챔피언이 딱히 없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시작할게요. 여기다 와드를 깐 걸로 봐서는 아마 이 건방진 녀석은 내가 레드를 먹고 바텀에 이득게임 가는 걸좀 의식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레드를 먹은 다음에 바로 잠깐만요. 리시아 너무 아쉬운데? 좀 내가 피가 다 까인 걸 보고 릴리아가 부들대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걸레가 됐습니다. 아, 물론 블록부터 칠게요, 이거는. 한참 불을 치기 전에 잭스 쪽을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 잭스가 선을 넘으면은 갱을 갈라 그랬는데 일단은 저기 먹으면서 천천히 봅니다. 하나 가져가 딜이 센거 아시죠? 저 잭스 약간 부들대고 있는데 잠깐만요. 오른데 일방적으로 두개 맞고 있지? 뭐야 바텀. 그렇지 그거야 바텀 형들. 뭐 하자 야쏘? 이거 바로 가줘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자식을 아! 아 이제 처형이니까 뒤질래? 릴리아야? 파이팅 맛좀 볼래? 어딜 까불어. 에이지트팩 옛날에 그 에이지트팩 아닙니다. 아 이게 솔직히 킬은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솔직히 많은 걸 포기하고 달려온 거 써여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 더 찍어주고 스텝 확실히 좋아졌네. 왜 이렇게 설쳐내지 지하수. 걔를 찍어 그냥 망치로. 아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 형. 아니 왜 이렇게 저형 두둠칫대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좋았다. 잡지 못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어줘야 돼. 정신 잠깐만요. 계속 바뀔게 이거는. 그래퍼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제 트위스트 바로 광분한 속도로 뛰어가줘야 됩니다. 먹어주고 피해주고. 아 이지야 진짜 그거 잡아라. 어? 그렇지 그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바로 형님 여기서 스태틱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열정이감 하나 사주고요. 핌 하나 사주고 바로 바텀으로 다. 이건 칼리스타랑 노틸러스랑 솔직히 너무 쎘고요. 저는 여기서 아주 비열하게 보물사냥꾼 들고 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스마일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골렘 먹고 봐서 바로 뛸게요. 지금 킬을 한 1킬밖에 못 먹긴 했는데 어시스트가 두 개나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미 핵심적인 라인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카이틴 킹 패는 여기서 더블 하나 더 찍어주고 스킬 타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카이팅만 할 거기 때문에. 미드에서 3대 2 싸움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부들대는 릴리아가 미드를 커버 터주러 와줄 때, 어,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잠깐만요.
항상 잘큰 라인의 딜을 봐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글의 기본 웜 첫 번째 수칙 이거거든. 제이스 형 초반에 약간 야소 상대로 먼저 풀 빠지면서 힘들어 하셨지만 끊임없이 뒤를 제가 뒤에서 제이스 형님의 뒷구녕을 봐주니까 결국 왕비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정글러의 수칙이거든요. 잘하는 라인을, 잘하는 라인이 아니라 열심히 싸우는 라인을 끊임없이 뒤쪽에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정글 먹어주고 여기서 늑대랑 탑은 노잼 구간이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성장의 시기거든요. 6레벨 찍으면 또 저가 빛을 발할 거기 때문에 바로 칼 뽑아주면서 정글 먹어주고요. 거침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릴리아는 블루 타이밍이 곳이라서 아마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이건 약간 바위기까지 솔직히 노리고 싶은데 됐는데요. 와. 좀 어설프긴 했지만 이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릴리아 바텀에 저쪽에서 보였고요. 아, 그렇지. 어쨌든 팀워에 따봉을 올리면서 저의 갱을 만족스러워 보이시는 게 벌써 보이거든요. 롤은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바로 기분 좋게 오른형님 최고골드까지 한 칸 같이 뜯어먹고요. 자, 지금 한 골드 더 뜯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집에 간다고 못 참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 특패 AD 특패 진짜 개사기인데요 형님들. 그냥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개사기예요 이거는. 이거 먹는 건 살짝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욕심 부려야지. 아, 잠깐 노란 카드 뭐야. 진짜 가오가 죽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 노란 카드 뭐야. 바텀 신경 쓰지 말게 하는 게 거기는 이미 족대버린 라인이에요. 바로 전령 챙겨주면서, 아니 공원이 좀 챙겨주면서 요즘 메타에 어울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요즘 메타에는 이걸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 이제 이득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카리스타는 커봤자 킥다 못하는 챔피언이에요. 이제 이미 게임 끝났죠? 내 특패 두문불출한 갱킹이 이미 멘탈이 나가버린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집에 갈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드가 되져버렸기 때문에 레드까지 먹고 극한의 이득을 챙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사이코가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맵을 넓게 쓰는 프로게이머인 척하고 있거든요. 집으로 갈게요. 바로 이렇게 템을 사주면은 퍼펙트죠. 잠깐 뭐하죠? 아 이건 좀 애매하다. 궁은 안 쓸게. 반격 풀이 또 돌 것 같기도 하고. 제압되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잭스야. 너무 건방지다. 지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니 잭스야. 잠깐만 내 레드가 왜 깨먹었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튀자 형 튀어야 될 것 같아. 뒤질래? 칼리스타가 좀 치네. 칼리스타가 약간 좀 치는 녀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작전이 작전상 변경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굉장히 게임이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2대1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는 개자식을 제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시간방지는 저 사자식 지금 자기 뽕에 잔뜩 취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혼쭐 내주고요. 바로 고연포 준비해서 퍼펙트 게이밍을 바로 준비합니다.
자기 몸에 취한 건방진 자식을 일단 부수셨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성장하면 돼요. 저 오른 형님도 성장이 풀렸어요 지금. 제발. 저건 좀 에바 아닌가 릴리아? 릴리아가 뭐 센가? 아니 릴리아가 되나요 릴리아 주제에? 배워봐라. 굉장히 저는 제가 봤을 때 뼈그맨인 것 같아요. 저 닌자 영상은 제가 봤을 때 형님들 연속은 지금 게임이 안 풀리니. 너 이걸 장막으로 안 막아? 너 죽은 것 같은데? 장막을 썼어야지 친구야. 우리 사이좋게 한 곱씩 나눠먹자. 우리 동호육 친구 있는 사이좀 퍼펙트 더라더니까 형 그건 아닌 것 같아. 빨리 빼. 내가 궁이 찼을 때 바텀을 좀 봐주고 싶긴 한데 이 형님들 집에 안 가고 지금 욕심을 부렸거든요. 형님 다이브를 당할 때 제가 봐주는 게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선택일 것 같아요. 이거 잭스가 분명히 달려들 거거든요. 안 달렸나? 진짜 근데 왜 삽에 안 가고 자꾸 저런 데서 설쳐대죠? 아 나 이거 모랑까지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아 잠깐만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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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제 오면 해보자. 뒤질래? 블러스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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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카드쟁이 맛 좀 볼래 진짜로? 확정 CC기로 그냥 대가리 대가통에다가 먹는단 말이야 이 자식아. 프로게이머들이 저기 전략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용을 먹으면서 앞불을 바로 녹을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젝트 열심히 챙겨줘야 또 사기가 증진이 되기 때문에 오젝트를 먹었다는 생명골을 띄워줘야 됩니다. 멍청한 릴리아의 정글도 좀 탐하고 싶긴 한데 사실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전령을 저렇게 뻔하게 먹고 있는데 당연히 막 사정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 정글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먹고 있어? 어지간하게 먹고 있네. 그래 혼내줘 형들. 오른요 우리 바텀은 그 사이 꼬리졌거든요. 아 이거 빨리 미드 밀어야 돼. 빨리 미드 밀어야 돼. 빨리 미드 밀어야 돼. 어 빨리 미드 밀어. 그렇지 이거야. 어. 바텀이 포탑업을 먹기 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먹어버리기. 그리고 바로 레드로 달릴게요. 너무 사기인데 투패 진짜로? 보형포까지 나오면 나 어떻게 막을래? 아니, 이 자식들 죽여야 될 것 같아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좀 천천히 하지. 가도 먹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제이스가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맞아. 아니 이걸 이렇게 덤벼준다고? 너무 땡기지. 오히려 제가 모습을 안 보여줘서 잭스가 당당히 깝칠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형님들 바로 크라켄을 준비함으로써 보연포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게 폭딜 테크트리를 마저 완성할게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크라켄 사주고 그 다음에 약간 템들 좀 띄워주면서 치명타가 마지막 무대 정도로 장식해주면은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게 강한 특가가 될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인스테크 대사기다. 이게 이제 정글로 쓰기도 너무 좋아졌어. 공격속도 10%인가? 잠깐만요. 아 말하는 사이에 방심할 때 역겹습니다. 뒤져 고연포야. 뒤져. 너도 죽어. 사랑카드 상관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자꾸 말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고연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저희의 게임 템포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 특패는 이동 속도도 미친놈처럼 빠르죠. 모든 걸 다 갖춘 특패입니다. 바로 정글 먹어주면서 기분 좋게 바로 풀 성장 박아주고요. 지금 세상 물을 잡고 싶지가 않은데. 일로 뺀다고? 제이스 형 제법 프로게이머 출신이구나. 제이스 형 됐어 됐어 됐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전령 맛있는 전령을 맛돌이 전령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전령은 이번 판에 라이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맛돌이 전령을 먹고 기분 좋게 다시 성장을 촉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주고요. 이제 딱 여기서 위캠프 3개 먹으면은 저희 귀여운 정글팩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게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특패를 하니까 뭔가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이 파이팅이 너무 즐거워서 뭔가 약간 진짜 원거리 마리를 하는 기분이랄까? 빼 형. 그렇지, 랭턴으로 농간하는 거 좋았다. 오케이, 정글팩 완성했지. 뭐 하죠? 빼자. 이걸 누가 던진 거야? 칼리가 던진 건 아니겠지? 근데 왠지 칼리가 던졌을 것 같은데? 개그맨이네요. 릴리아야 워낙에 뼈그맨인 걸 알고 있었고 미드다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미드를 부셔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식들 방금 다 집에 갔거든요. 제스는 바텀에 있었고 그럼 여기서 압박을 더 넣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왜 깝치죠? 갑이 승리 안 죽여도 오 예! 아 파킹 점프! 아 나이스. 아 이거 가볼까? 이거 좋아보이는데? 근데 무한의 대감을 일단 가자. 무한의 대감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폭대 테크트리다. 무대 간 다음에 이거 나쁘지 않아. 방관이랑 마관 같이 올려주는 거 기분 솔직히 너무 좋거든요. 뭐야 저 잭스? 잠깐만요. 멘트에 나간 듯한 모습이 너무 역겹거든요. 뒤져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바로 센 척했던 칼리스타도 죽여버리군요. 이거거든요. 센 척했던 칼리스타를 오버댓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프로게이머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녀석이 한 명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와, 이 큐스킬 어차피 쓸 일도 없어. 이 큐스킬 던지고 있는 것 자체가 딜로스이기 때문에 지금 미친듯이 칼티하면서 사냥해야 됩니다. 일단 레드 좀 빼먹으러 갈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정글을 먹고 있지? 잠깐만, 고연포의 무서움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분명히 이리로 올 거거든요? 안 오나? 이걸 안 온다고? 이걸 참아? 멍청아 와. 오 노우! 오 잘했다. 카드 무한으로 던져주면서 무한 카이팅.
오답이거든요. 칼리스타도 이제 딜이 안 나오는 멍청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칼리스타가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은 지난지가 옛날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사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디한 스펠을 뽑은 저한테 칼리스타는 상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니까 이거 한번 타이팅용으로 피 한번 써주고 바로 그냥 박아서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밸런스가 좋다. 제이스 이즈 투패에다가 쓰레쉬도 있고 오른이 또 한 명 껴있기 때문에 참 CC나 이런 거 저런 거 적으로 은근히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라니까요. 와 스페온들 진짜 개꿀잼이다. 물론 덩분이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빼야 될 것 같아 형들. 저희 제이스 형님은 제가 봤을 때 극한의 이득 중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탑에다가 테를 쓰셨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템이 안 나오는구나. 템이 나와도 바위에는 먹고 가야죠. 못 참죠. 혹시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빼 형! 나이스. 너무 잘 컸네 제이스도. 나 이제 진짜 말도 안 되게 셀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빨리 저 구치를 저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잡으셨네. 너무 세서 이제 그냥 망치로 머리 박으면 다 죽는 약간 그 지경이네. 잠깐만 피러스 자식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뭐 못 놓친다. 못 놓쳐. 그래 한번 피해주고 다음 고연포 돌 때 야스 장막 빠졌죠? 기져야죠. 이게 바로 센스 형님들. 무슨 스킬을 어느 타이밍에 쓸지 너무 뻔합니다. 바로 대가리 꺾어서 한번 피해주고 바로 죽여버려서 땡거든요. 이건 피러스도 와요. 죽였구요. 아래 이렇게 밀어버릴게요. 근데 상대도 사실 한타 조합이 나쁘진 않거든요. 뭐해 젝스야 뭐해. 이런식으로 무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원콤이라는거죠. 그리고 잡아주고요. 좋아요. 와 근데 특패가 요즘에 진짜 사기인 것 같긴 하다. 특패가 정글로서도 진짜 괜찮기 때문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